일단 국내 연예계와 국내 대중분들이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그들 것들을 아끼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대중예술을 아끼지 않으면 결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저희도 그들의 문화를 찾아서 열심히 듣고 그들의 가수와 그들의 영화와 그들의 방송을 열심히 찾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들. 첫 번째로는 당장 눈앞에 일을 생각한다면 그런 혐한의 분위기를 막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나라와 나라, 민족과 민족과 서로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,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지. 우리 거 수출할 때는 너무 좋아하고 그들 거는 우리가 배척하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물론 산업적으로 실질적으로 손해가 일어나겠지만 그걸 떠나서 이 세상이 굉장히 해로운 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좀 마음이 다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외국 가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복을 입거나 한국말로 인사를 하거나 하면 아 너무 좋아합니다. 저 가수 정말 성의 있게 해줬다. 그래서 저희 가수가 뭐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그들의 옷을 입거나 그들 말로 인사를 하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나요. 팬들 사이에서. 근데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들 또 아끼는 사람들의 가장 큰 역할은 서로 서로 남의 것을 아끼고 좋아하고 즐기면서 정치와 역사와 경제가 이루는 대립각들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거. 진짜 우리 때문에 전쟁이 막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역사적으로 풀 건 역사적으로 풀고 정치적으로 풀 건 정치적으로 풀되 아니 우리가 남녀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할 때는 막 말다툼을 하면 그게 풀립니다. 왜?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.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저쪽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사이에 있는 수많은 정치적인 역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근본적으로 서로 믿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야지 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게 우리의 역할이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종사자들도 또 대중분들도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겨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 큰 뜻에서 바라보면 혐한의 분위기까지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